그림 없는 미술관의 하이로입니다. 프라도에서 우서요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내 글로에와 함께 많은 분들을 만났었는데요. 코로나를 기해서 여행에 아픔이 좀 많죠. 그래서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과 함께 티센 보르네 미사 그리고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 있던 그 그림들을 하나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책을 써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들을 기다릴까 그러다가 공개하는 거로 그냥 전환을 해서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제가 알고 있는 그 그림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나누려고 시도해 봅니다. 응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실 그림은요, 프라도 미술관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죠. 바로 벨라스케스의 작품이에요. 왜 첫 작품을 물카노스의 대장간으로 했느냐, 바로 이 물카노스의 대장간이 중간 과도기의 그림이에요.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보통 보게 되면은 저기 처음에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브레다 함락을 먼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옮겨가게 되면은 바쿠스 술의 신의 승리를 목격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메디치 가문의 정원을 이제 둘러보는 작은 그림과 뭐 사슴머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 불카노스의 대장간이죠. 이 불카노스의 대장간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이제 화려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작품이면서 전 세계 모든 화가들 위해 화가로 소문나 있고 마네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리고 고야마저도 그 앞에 가서 서 있으면 자신이 무지한 자라고 느껴진다라고 할 정도로 탄식을 했던 라스메니나스 바로 시녀들이죠. 시녀들은 지금도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색감이 아니라 바로 구도와 붓터치 그 다음에 물감 덩어리의 사용 기법 등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인 거죠. 바로 그 중간 시녀들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 속에서 나오는 그림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불카노스의 대장간이에요. 불카노스의 대장간, 이 불카노스라는 사람은 사실상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체적으로 참 불편한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가슴이 휘어져 있는 것, 다리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 것들, 어깨도 좀 처져 있는 모습으로 옆에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또 직선의 모습이죠. 사실상 한쪽 다리가 불편했던 이 불카노스. 불카노스를 쉽게 이야기하면 무기를 만드는 자인데 우리 마블 시리즈 영화에 나왔던 토르가 천둥의 신이었죠. 자신의 잃어버린 망치를 다시 만들 때 용광로 속에서 불을 견디고 있을 때 외부에서 소리치던 덥수룩한 수염의 남자 바로 이 불카노스죠. 그러다 보니까 못생기고 몸도 불편한 관계로 여신들이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불카노스가 머리를 쓰자 아버지 제우스에게 제안을 하게 되고 그것을 풀어내게 되면은 무기를 만들어주고 풀어내지 못하면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 결국 의도했던 거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죠. 제우스는 결국 이 불카노스가 누구를 요구하느냐 하면 나 결혼하고 싶은데 아버지 비너스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는 바람에 비너스는 졸지에 불카노스의 아내가 돼버려요. 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 비너스, 풍만함의 그 모든 사랑을 받았던 신들과 인간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비너스가 졸지에 이 불카노스의 아내가 돼버리죠. 그런데 이 비너스는 이 불카노스한테 마음에 안 들어해요. 결국은 전쟁과 폭군의 신이었던 마르스와 바람을 피게 되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그림들을 보게 되면 항상 불카노스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비너스 옆에는 마르스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쪽은 아폴로 신이죠. 태양의 신, 머리에 화려한 불빛. 그리고 여기는 불카노스 신, 그리고 이 가운데 경계선이 나뉘어집니다. 왜 나뉘어지냐? 참 놀랍죠. 이쪽은 신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카노스 옆에 있는 이 대장장이들은 누구여야 합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키클롭스 삼형제나 티탄족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완벽한 인간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트로이의 전쟁, 실제 트로이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제우스가 꾸몄던 지혜 여신과 함께 브라의 여신 에리스를 속여가지고 일으켰던 그 모든 배경들과 실제 생활이 너무 완벽했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그림 속에 완벽하게 재현해낸 사람이 벨라스케스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봐도 어색한 느낌에 좀 조잡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벨라스케스의 구도예요. 첫 번째 어떻습니까? 아폴로로부터 시작해서 불카누스로 해서 저 뒤에 서 있는 남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오른편에 있는 두 사람의 남자, 일하는 남자들로 인해서 피라미드 대각선 구도죠. 이런 대각선의 기법, 피라미드 형태를 많이 활용했던 것이 벨라스케스예요. 그래서 시녀들을 보게 되면요,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다 그것이 피라미드 형태로 드러납니다. 360도 완벽한 피라미드로서 안정감을 주는 그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전체 그림의 3분의 1만 인간 인물들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3분의 2가 빈 공간임에도 불구하고요, 허전함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러한 구도의 완벽함을 추구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구도 속에서 삼각형 피라미드와 함께 가운데 중심선을 통해서 어떡하냐, 화려한 신의 세계, 평안하고 뒤에 자연과 풍광들이 있고 그러고 인간의 세상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을 하면서 뭔가 좀 답답한 느낌도 좀 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탈리아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루벤스와 친분을 통해서 갔다 오게 되는 거죠. 사실상 정물화에 그렇게 관심들이 없었던 시대에 갑자기 이제 벨라스케스도 정물화적인 기법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 백자와 이렇게 갑옷들의 모습들 하나하나 움직여지는 걸 지금부터 보려고 합니다. 아폴로가 어느 날 찾아옵니다. 태양의 신이니까 모든 것을 보겠죠.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네, 오른손과 왼손으로 불카노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내 비너스가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제부터 하나 좀 확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하는 손의 그 지시상에 어떻습니까? 불카노스의 얼굴을 봤는데 이 눈매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좀 확대하면 좀 이렇게 좀 흐려졌는데 이 눈매의 요 하얀 선 한 줄기, 네, 이 하얀 선의 한 줄기 책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림을 매일매일 쳐다보면서 하루에 5시간씩 막 그림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아무 각도 내에서 본다고 보여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한땀 한땀 떠가는 그런 기술과 테크닉이에요. 지금 이런 데 보면 다 흰 선으로 그려진 이 물감의 구도들, 그리고 이 갑옷에 있는 흰색, 그 다음에 또 이곳에 펼쳐지는 모루의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들까지 한번 같이 보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벨라스케스, 보통 많은 화가들이 이 멀리서 입체감 있게 보게 하려면 이곳에다가요 물감을 검은 흰색을 먼저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흰색, 밝은 흰색으로 덧칠을 하게 돼요. 그런데 벨라스케스는요 놀랍게도 한 번에 쭉 그어버린다라는 거죠.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이러한 모든 기법들을 많은 화가들이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붓 한번 칠하고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붓과 함께 구도와 그 몇 등분을 나눌 것인가를 왔다 갔다 뛰어다니게 되죠. 그러나 벨라스케스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로 앞에서 그 손의 움직임을 통해서 누르고 뛰고 덩어리짐을 주고 그 다음에 슬며시 흘러가는 듯 두면서 이것이 바로 10cm, 1m, 5m의 그 바라봄의 차이를 완벽하게 했는데 원래 이러한 덩어리감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 엘 그레코였어요.
엘그레코의 황금선 기법이 바로 이러한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물감에 덩어리감을 주면서 그것이 빛을 받았을 때 입체감 있게 명암 효과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 그래서 기사의 손을 보게 되면은 보통 손에 집중하게 되는데 기사가 손 밑에 칼이 있어요. 칼 손잡이 부분의 둥근 부분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시도들을 했던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것이 바로 이 벨라스케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모루 위에 예, 철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예, 살색의 모습을 띄고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그림을 보게 되면 마치 물감이 덩어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덩어리예요. 두 겹, 세 겹, 네 겹 덕지덕지 불러서 이게 이렇게 입체감 있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입체감 있게 올라와 있는데 뭐 가까이서 보면은 뭐 저렇게 해놨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폴로의 옷을 보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덕지덕지 떡칠을 해놨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흰색들 몇 개 툭툭툭툭 치고 맙니다. 그런데 이 툭툭툭툭 치는 현상을 제가 지금 점점 멀리 갈수록 어떻습니까? 입체감 있게 완벽하게 우리 곁에 다가오는 거죠. 자, 아폴로가 지금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여기서 그랬구나 하고 놀랬다면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자,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왼쪽 벽면으로 이동을 해서 붙어야 되는데 아마 그곳에 메디치 가문의 그림이 두 개가 걸려 있을 거예요. 그 두 개의 그림 바로 앞쪽 부분에 쓰셔서 그쪽에서 대각선으로 15도 정도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불카누스의 눈동자가요. 훅 하고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집니다. 무슨 얘기냐? 아폴로가 와서 야, 네 안에 바람 피고 있어. 뭐? 하고 놀래가지고 이 불카누스의 눈동자가 완벽하게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눈동자가 이렇게 입체감 있게 튀어나오게 나오는 것은 이 한 땀의 놀라운 효과예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웠냐면 이 모습이 다른 각도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눈동자의 흰 점 빛이 비춰지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에 가서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떠한 구도로 움직이게 되느냐? 자. 불카노스가 아폴로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대로 이 시선을 다 집중해서 보는데 이쪽으로 눈이 확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이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증가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구도와 각도들 정확하게 예, 벨라스케스가 잡아낸 거죠.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화가들이 구도를 생각하고 그리지만 벨라스케스는 이 구도 안에서 이 입체감 있게 표현되어지는 이 눈동자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소화를 시켰다라는 거죠. 바로 이 모루 위에서 달궈지는 이러한 모습들도 자 그렇게 됩니다. 자 벨라스케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의 세계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세계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예, 전형적인 이 사람들의 모습은 스페인 사람들의 모습의 일상적인 삶의 얼굴 형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정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불카노스가 놀라서 눈동자가 풍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자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남자는 젊은 남자는 놀라죠. 입이 쫙 벌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그 비너스님이 하면서 이제 딱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이 많으신 분은 어떻습니까?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살다 보면 그거보다 더 심한 일도 겪게 되는데 하면서 체념한다 자신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그림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그림을 바라봐야 될까? 벨라스케스의 그림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도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림. 그래서 이 그림들이요. 재미난 게 뭐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요. 그림의 구도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벨라스케스 그림을 설명할 때 항상 그렇게 해요. 특별히 시녀들 설명할 때 그게 가장 잘 보이지만 옛날에는 동화책을 읽어줄 때 어떻게 읽어줬나요? 그냥 옛날에 백설공주가 살았더라. 어떤 성에 살았는데요?
그냥 예쁘고 화려한 성에 그러면 애들이 어땠을까요? 힘들었죠. 저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해 주나요? 안 그러잖아요. 책을 넘기면서 백설공주가 살았어요 하고 넘기면 뭐가 와요? 갑자기 종이책 바닥 속에서 입체감 있게 슉 하고 책들이 올라오죠. 바로 3D의 효과를 낸 거죠. 그래서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가까이서 보게 되면 2D적인 형태예요. 그러나 점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 인물 하나하나가요 완전 살아있는 프라모델을 그 안에 공간에 세우는 듯한 입체감 있는 그림들이 돼버립니다. 물론 이 배경이 있는 바닥에 있는 이 모루나 이런 갑옷의 모습들, 그 다음에 지금 이 창가에 이 선반에 있는 이러한 그릇 하나하나까지도 완벽한 입체감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벨라스케스의 능력이었던 거죠. 바로 이 불카누스의 모습, 이 안에서 또 하나의 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 자신은 카라바지스트, 카라박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벨라스케스, 루벤스와 함께 카라바조에 심취를 하죠. 바로 이 태양의 신이기 때문에 아폴로의 머리에서 비춰지는 빛의 굴절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음영이 이루어지죠. 아폴로의 몸도 위에서 빛이 비치니까 밑으로 갈수록 그림자가 치는 거죠. 처음에 모든 사람들 코레지오가 명암에 대해서 빛을 다루기 시작을 하면서 외부에 오는 빛을 어떻게 쓸까를 갈등을 했을 때 그 코레지오의 빛을 엘그레코는 어떻게 했느냐? 외부의 빛이 아니라 내부에서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밖으로 나간다라는 그림을 그려내면서 우화와 목동들의 경배로 그것을 만들어냈죠. 이후에 카라바조는 이 빛을 자신이 원하는 위치, 동서남북 360도 어느 위치든지 그 빛의 의미를 두면서 그것에 의해서 사물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라바조의 그림을 볼 때의 특징은 뭐냐? 빛이 비춰지는 각도에서 숙여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빛이 위에 있으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빛이 밑에 있다면 밑에서 위로 올려다 고개를 숙이고 쭈그리고 앉아서 보시면 그림이 입체감 있게 완벽한 카라바조가 우리에게 빛의 음영을 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미술관에 앉아서 그렇게 해서 감상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더라고요. 바로 지금 요 옷감에 있는 그런 황금성 기법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하나 굴곡과 모든 것들이 너무나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옷감의 질감은요, 옆방에 가시게 되면 올리바스 백작의 기마상이 있어요. 그 기마상을 유심히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그건 올리바스 백작의 기마상을 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벨라스케스의 그림, 항상 기억하실 건 그겁니다. 구도와 이 물감을, 이 덩어리감을 주면서 했던 이 떡칠을 하는 일명 그런 모습인데, 보통 화가들이 붓을 끝낼 때 살짝 끝나는데 벨라스케스는 덩어리를 치게 되죠. 엘그레코의 그림처럼. 그런데 그 덩어리감이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그곳의 명암과 음영기법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입체감 있게 이루어지게 되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바로 이렇게 한 땀 선 하나 탁 그려내고 그곳의 물감을 그려낼 때 이 덩어리감이 진하게 약하게 그리고 두텁게 가늘게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터치함으로 인해서 이 눈빛이 가까이서 보거나 오른쪽에서 볼 때 중간에서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왼쪽에 가서 유심히 움직이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불카누스의 이 눈과 함께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아폴로의 손과 함께 쫙 튀어나오는, 이쪽으로 이렇게 눈이 튀어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바로 이러한 정감어린 부드러운 색감으로 다가왔던 벨라스케스의 이 그림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을 주는 것 같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것들 생각하게 하지만 이 불카누스의 대장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분명한 이 구도처럼, 그리고 또한 이렇게 덕지덕지 덩어리감을 주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매진을 하면 결국 이렇게 벨라스케스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완성해내지 않을까 합니다. 이 벨라스케스를 만들어냈던 사람들, 카라바조, 엘그레코 등 수많은 화가, 바로 그러한 그림들이 이러한 불카누스의 대장간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나중에 프라도 미술관 가시게 되면 꼭 그 벨라스케스의 그림은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일 그 앞에
마가논 선까지 근접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0cm, 1m, 5m, 그리고 제일 끝에 가서 이렇게 보는 그러한 형태로 보실 때, 그리고 왼쪽으로 움직여보고 오른쪽으로 움직여보고 그러면서 이 그림들의 움직임 하나하나, 눈동자의 움직임 변화, 그 다음에 이 손의 모습, 어깨도 움직여지면서 좌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쪽에서 볼 때는 이쪽에서 보는 그림처럼 느껴지고 이쪽에서 보는 그림을 볼 때는 이쪽에서 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게 벨라스케스예요. 보통 화가들의 그림은 딱 내가 보는 한 초점에서 그렸기 때문에 왼쪽에서 보나 이쪽에서 보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벨라스케스의 그림은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그것이 완벽하게 보이는 거죠. 마치 티치아노의 그 다방면에, 특히 이제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세족식의 그림처럼, 예, 어느 각도에서 보든 완벽하게 살아있는 입체감을 선물해주는 그러한 놀라움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가지고, 불카누스의 대장간을 가지고 첫 시작을 했습니다. 영상미, 그 다음에 음성, 이런 것들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해봅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프라도에서 웃어요 이 이름이 계속 움직여지길 바라고 그림 없는 미술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네, 클래스 101 강의가 클로에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스페인의 다양한 지역을 총 7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아크릴 풍경화로 그리는 그런 강좌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클래스 101 검색을 하시고요. 한글로 그곳에 들어가셔서 아크릴 풍경화 하면 스페인의 모습을 아크릴 풍경화로 담는 클로에의 강좌가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네, 한번 시녀들 이제 가봐야겠죠? 시녀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하이로였습니다.